타격 1루 쪽 타이난 쪽에 했어요.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회 초입니다.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죠, 라모스가. 예. 빨래줄같이 오른쪽에 장타성 코스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원상현에게 당했던 이미지 라모스는 순식간에 1루 도착. 선두타자 2루타. 패혈을 당했었던 이상동이었습니다. 오른쪽 코스에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도 맞받아치는 1번 카드 싸움 적중. 자, 뛰려다가 이유찬은 3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5-3. 자, 오늘 경기 1번 타자로 출전을 해서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1번 타자로서 경기를 뛴 소감은 어때요? 두산 경기 같은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승부 들어가면은 Lo que el equipo me necesita, ahí vamos a estar para ayudar en lo que podamos al equipo y salimos victoriosos, que es lo que importa. 예, 타순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팀이 필요한 위치에 어디든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건 오늘 경기 승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초구에서부터 적극적인 타격을 하는 경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요즘 타격에 초구를 좀 공략하는 타석을 좀 일부러 쓰는 건지. 두산에게 또 담비엔도 공격했다. 그래서 막 그냥 피치고 대로 피치. 뚫었다 생각하더래. 걔는 알고는 불안해. Esa siempre ha sido mi manera de ir al home plate. Yo voy a atacar y si me dan algo temprano para poder atacar lo voy a hacer. 예,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야구를 공격적으로 해왔고 초구 뭐 2구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공이 오면은 공격적으로 타격에 임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타격. 오늘 라모스 선수가 오늘따라 또 눈가에 아주 미소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본인 스스로도 거울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거울 보고 오! 야! 이렇게 놀랄 때가. No? No?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녀분들이 이제 셋이어서 야구장에 매일 응원하러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마디. La familia lo trae siempre viene a play, no di algo a la familia. No, que gracias por estar apoyándome, al igual a la fanaticada de Dusan por siempre estar ahí apoyando el equipo. 가족들에게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계신 팬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와서 응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합니다. 네, 팬분들께도 감사 인사 보내주셨고요. 라모스, 오늘 좋은 경기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자,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포즈!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포즈예요. 요거. 이렇게 하트. 팔로우. 예, 오케이. 예쁘게, 귀엽게. 감사합니다. 라모스 선수였습니다. 잘 던져줬고 그래도 중간에 김강규 선수 해줘야 될 때 딱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연패였는데 오늘 연패 끊어서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연패로 또 팬분들께서 오늘 이겨야 된다는 생각 꼭 하고 있었는데 타선도 오늘 12점이나 내줘서 팬분들이 아주 흡족해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겠네요. 오늘 이제 팀의 양석환 선수의 스페셜 데이였어요. 캡틴에게 한마디 한다면? 올해부터 석환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성적도 지금 그래도 상위권으로 잘 달리고 있고 네. 석환이도 전매특허인 홈런을 잘 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다고 시즌 끝까지 화이팅 하자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김광준 선수가 이제 투수조에서 또 형에 속해 있잖아요. 동생들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구적으로는 제가 가르쳐줄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어린 친구들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시즌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두산 베어스가 오늘 또 경기 승리하면서 1위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좁히고 있습니다. 우리 김강준 선수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두산 베어스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일 것 같아요?
플레이어. 이 선수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선수가 올해 뭔가 하나 할 것 같습니다. 팬들이 김광일 제가 부상없이 시즌을 완주하는 게 김광일 선수가 이번 시즌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분들께 한마디. 요즘 날씨 너무 야구 보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야구장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선수들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광률 선수의 포토타임이 있어서 한번 포즈 많은 선수들이 하트를 보통 하는데 처음이니까 예. 아, 손으로 쌍하트 감사합니다. 김광률 선수였습니다.